아래층을 보니 더욱더 기대되는 위층. 드디어 위층으로 올라가 보려 하는데 이때 마주친 특별한 느낌의 계단. 요 자작나무 계단에도 건축가의 숨은 의도가 있단다. 계단마다 비워져가지고 빛이 들어오고 가벼운 재질로 된 나무와 철재를 써서 그렇게 무겁지 않게 보이는 그런 계단실이에요. 올라오세요. 네. 아, 저 위에 보시면 천창이 있습니다. 층고를 높여 하늘에 가까이 낸 천창. 덕분에 이곳은 마치 좁고 높은 성 같은 느낌인데 계단 한켠에 앉아 구름을 보거나 때로는 빗소리를 들으며 운치를 즐길 수도 있다. 아, 예쁘네요. 우와. 뭐 여기도 성벽 컨셉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화장실에. 아, 어휴, 누구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얼떨결에 모습을 드러낸 화장실. 옆으로는 아들 지용이의 방과 또 딸 도연이의 평범한 방이 있다. 근데 건축가의 집이라고 해도 뭐 딱히 신기한 건 없는데요? 아, 저희 집에 비밀 계단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도연이 아빠! 또 어디서 내려와요? 어디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어디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로 내려오라는 걸까? 저기 좀 수상한데요. 네. 잠시 후 하늘에서 내려온 계단. 어, 낭만적인데요. 아, 야. 아니, 저희 촬영하는데 왜 여기였어요? 아, 그러게요. 네. 그렇게 모습을 드러낸 희령 씨의 남편 면구 씨입니다. 지금 위는 어떤 공간? 과연 이 계단을 오르면 어떤 공간이 펼쳐질까? 아, 저희 비밀의 서재입니다. 환영합니다.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만든 희령 씨의 아이디어 넘치는 공간. 창도 크고요.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서재고요. 집안 곳곳에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저희 남편이 취미가 LP 듣는 취미가 있어서 음악도 듣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음악은 물론이요. 다양한 책이 있어 더욱 즐거운 곳이다. 책을 읽다가 눈을 들면 사방에 트여 있어 가슴이 시원해지는 공간. 사시사철 희령 씨네 가족이 즐겨 찾는 하늘을 담은 옥상이다.